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한국 영화가 여러 많이 준비를 해서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한국 영화 재밌고 즐겁게 많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김남기 교수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시니까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선배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몇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저희 영화가 지금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 또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영화들을 계기로 한국 영화도 계속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랄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누군가가 바라봐 주는 그 시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따뜻하게 위로가 됐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너무 다 고생하셨고 좋은 연기 보여주셨지만 강호 선배님, 병원 선배님, 도현 선배님,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그 고유한 그런 존재감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큰 힘과 그리고 큰 힘이 되었지 않았나.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비상선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